공인중개사 30일에 시험 동차 합격생 직장인 신현섭입니다. 이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때 이제 가치라든지 전문성,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와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업체를 비교를 했었는데, 가격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휴넷이 이제 핵심 강의가 이제 15분 이내인 거와 기출 문제가 많은 게 장점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, 국가로 합격하면 합격 축하금 환급받는 부분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시작을 했었는데, 여섯 과목 중에서 민법이랑 공법이 많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려웠어요. 그 중에서도 공법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될 정도였는데, 공법은 매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국회법 파트는 약 20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하루도 안 쉬고 봤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시험 봤을 때도 국회법 12문제는 다 맞았고요. 또 나가서 여섯 과목 중에 공법이 점수가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. 가장 힘들었던 점은 놀고 싶었던 마음이 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, 그래서 처음 생각하게 된 게 딱 한 달만 참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한 달을 하고 나서 이제 8월이 됐는데, 제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너무 아깝고, 시험 시간도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맞는데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휴넷 교수님 중에서 학개론 강의해주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, 공인중개사 시험은 80점이 만점인 시험으로 생각하고 이제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딱 그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비 수험생분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